코페지를 계속 처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안 나온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왜 그냐? 안 나오면 안 나올수록 계속 해주셔야 돼. 낙낙낙 낙낙. 지금 시각은 3시 39분. 늦게 출발하는 건 좋다. 정유주 왜 죽었는데? 신신 갔다 와. 지렁이 사서 갑시다. 출발. 다시 출발. 더 크게 출발. 오랜만에 내만 간다. 배에서 잠을 못 자겠네. 오, 벚꽃 다 폈어. 유리창 좀 닦지. 벚꽃이 엄청 많이 컸다, 맞지? 우와, 벚꽃. 예쁘네. 끌려고 했는데. 계속 벚꽃이네. 아, 오랜만에 왔다. 신신. 안녕하세요. 지렁이. 오늘 도다리. 도다리 가요. 어디를 타요? 오늘 짱구. 가세요. 안녕하세요. 도다리 낚시, 채비, 간단 채비, 가방 하나 요거 들고 왔고요. 요거 작은 가방 하나 준비해서 짜잔. 꽁돌은 30포, 40포, 50포 이렇게 그냥 가볍게 두세 개씩만 준비를 해오면 되고, 그 다음에 가위 그리고 채비를 배에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배에서 준비가 되어 있고 바늘도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바늘을 쓰시면 되거든요. 네, 혹시나 모르니까 집에 있는 여분 바늘들, 이렇게 여분 바늘들 챙겨왔고요.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세이코 바늘. 들고 있으니까 세이코 바늘 하나 정도 여분으로 들고 다니시던지. 바늘은 배에서 다 제공이 되니까 없어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장갑이랑 지렁이. 지렁이, 이렇게 사오면 되고요. 편대 하실 분들은 편대, 그리고 이렇게 80호 꽁돌은 선사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대 하실 분들은 그냥 진짜 지렁이만 사오면 끝! 라는 낚시입니다. 우리도 저거 하나 사자. 또 괜찮네. 나 하나 줄까? 선글라스 하나 달라고? 우리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준비 끝. 반으로 이렇게 딱 접어요. 이렇게 원줄에 있는 줄을 반으로 이렇게 접습니다.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얘를 원을 만듭니다. 원. 이 상태에다가 얘를 끝다리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네. 그리고 쭉 당기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다 묶어진 거예요. 네. 그러면 얘를 이제 도다리 채비에다가 걸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아~ 자, 이렇게 걸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끝. 자, 뽕돌 하나 주시고요. 자, 원줄 밑에 쪽에다가 뽕돌 이렇게 다르시면 돼요. 이 바늘이 지금은 다 달아놨는데 좀 이따가 본인이 사용하다가 미끌려서 바늘이 터질 거예요. 그러면 바늘은 본인이 달아야 돼. 바늘 다는 요령은 여기가 뽕돌하고 원줄 자리잖아요. 바늘이 있어야 될 자리에다가 딱 갖다 놓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왜 그러냐면 여기 바늘이 여기 와갖고 있으면 이렇게 막 걸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여기 있고 여기 바늘이 있으면 서로가 안 만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손톱으로 딱 표시해 놓고 걔를 반으로 이렇게 또 아까처럼 똑같이 접어요. 이렇게. 아까 저쪽에 반으로 접은 것처럼 이 반으로 접은 걸 여기다가 이 구멍에다가 그냥 넣어요. 이렇게 들어왔죠. 이렇게
이 반으로 접어진 부위를 움직이시면 안 돼. 그대로 두 개 다 이 안에다 넣어요. 이렇게 넣고 쭉 당기시면 돼요. 구멍에다 넣고 당기기만 하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한 번만 묶어졌으니까 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화끈 묶은 것처럼 똑같이 한번 그냥 묶으시면 돼요. 또 한 번 더. 됐고, 액션. 액션 말씀드릴게요. 이제 잡는 방법. 이렇게 채비가 이렇게 되면 아까 바늘 묶어진 거하고 뽕돌하고 채비가 다 된 거예요. 이렇게. 많이 이거는 부지런하셔야 돼요. 도폐질이 많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 뽕돌로 바닥을 이렇게 콩, 콩, 콩 찍어서 뻘물을 일으켜줘야 돼요. 밑에 뻘물을 일으키면, 아, 거기에 뭐가, 먹이가 있는가 보다 하고 얘네들이 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그쪽으로 온다고요. 오면 지렁이가 있으니까 지렁이한테 간다는 거죠. 그래서 뻘물을 이렇게 이렇게 줘야 돼요. 그리고 손으로 하시는 분 마찬가지 손으로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근데 손의 느낌은 금방 와요. 낚싯대도 금방 오기는 오는데 적은 사이즈는 오는지 안 오는지 느낌이 없을 정도로 작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보면 한 네 번 다섯 번 도폐질하고 스테이. 다시 폴링을 4번 5번 하고 스테이. 그러면은 살짝 뽕돌을 이렇게 올려놓고 있으면 초리대 끝에 보세요. 보이나요? 톡톡. 이게 어신이에요. 이게 어신. 자, 그 다음에는 입질이 완전히 얘가 꿀꺽 삼켰다 그러면은 이렇게 톡톡 할 때 건드리면 안 되겠죠. 누가 밥 먹고 있는데 뺏어가면 성질 나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톡톡 하고 나면 잠깐 기다려요. 그러고 나서 얘가 완전히 꿀꺽 바늘에 삼킬 때까지 하면 그때서 챗질 살짝 하고 감으시면 되겠어요. 한 장소만 하지 말고 이 자리만 없는데 여기 한번 계속 했는데 없었어요. 그러면은 여기 없는데 계속 하고 있으면 너무 시간 낭비하죠. 약간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조금씩 이동하면서 스테이. 다시 왼쪽으로 폴링 5번 스테이. 그리고 살짝 하면 손에서 타다 가면은 그때서 기다렸다가 타르르 하면 그때서 챗질 하시라는 거. 네. 특히 적은 거는 좀 더 집중하셔야 돼. 네. 감사합니다. 대가리가 집어넣어버린 거. 자, 안녕하세요. 2023년 오늘은 3월 25일 봄입니다. 네, 봄이 왔고요. 벚꽃이 만개한 오늘 저는 여수장고를 타고 도다리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봄에 한 번씩은 해줘야 되죠, 도다리 낚시. 네, 한번 즐겁게 콩콩콩 찍어가면서 도다리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한 3, 4시간 맨날 나가는 낚시하다가 5분 나왔습니다, 5분. 포인트까지 5분. 출시는, 어머, 왔다! 우와, 깻잎 왔다, 깻잎. 어머, 있나봐. 오늘 저는 로드 사용을 해서 대낚시도 이용을 합니다. 일단 저는 오슬로 O2 로드 사용을 하고요. 문어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릴은 챔프 릴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채비는 이렇게 선사에서 편대채비를 제공해 주십니다. 편대채비에 양쪽에 40포 뽕돌 달고 있고요. 지렁이 달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낚시를 할 때는 40포, 그리고 준학을 할 때는 80포 뽕돌 달고 하시면 됩니다. 대가리부터 바늘을 끼우면 빨리 죽는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또 사이드도 보이시나요? 옆으로 깨기. 허리춤에서부터 바늘 숨기기 깨기로 해서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지렁이 깨는 방법은. 알았어. 와, 달려있어! 난 이게 입질인 줄 알았어, 달려있는 게. 잡았어요, 나. 나 잡았어. 나 한 마리. 이거 어떡해. 안녕! 잡았다! 아, 진짜 입질 착하구나. 아, 나 입질 오는데 지금. 왔다. 나 왔는데. 나 또 왔지롱. 나 또 왔지롱. 나 이제 알겠지롱. 놓고, 응. 이렇게 아이가 매주말 아. 줄을 같이 잡고. 응. 아, 줄을 잡고. 도다리는 지렁이를 꿀떡 삼키는 애거든요. 그래서
바늘이 입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걸 이걸 빼려면 애를 잡아 뜯어야 돼서, 아니면 보통 이제 이 바늘을 채로 잘라내버리라고 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젓가락을 입 안으로 넣고 줄을 같이 잡고 뱅글뱅글뱅글 돌리면 바늘이 쏙 하고 빠집니다. 신기하죠? 그렇지, 먹어라 먹어라, 한 번 더 제발 제발. 잡았다. 낚시를 해야 잡힌다고. 낚시를 해야 왔어. 낚시를 해야 잡히지요. 도다리 얼굴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다리 잘하시네요. 디디 잘하시네요. 이거 끼워서 보여줘. 여기서 이게 끼우는 거 보여줘. 어떻게 끼우냐면요, 입에다가 끼워가지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돌립니다. 그렇지. 그쵸? 좀 아 왔다. 히트. 아 이거 아닌데, 이거 노래인데. 아 잡어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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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큰 거 잡았다. 해태 거 잡았다. 아, 흰 쪽으로 찍어야 되는 거구나. 몰랐어요. 짜잔! 오, 사이 좋은 거 잡았다. 이거 뭐라고? 어느 건데? 물고기만 찍고 있어. 아, 이렇게 잡아. 엄마야. 빠졌네. 됐네. 난 내 할 일 다 했네, 이제. 아, 지나면 우나밖에 없어요? 왜? 왔어? 없는데? 어, 왔다, 왔다, 왔다. 와, 채소다, 채소. 와, 채소, 채소. 와, 채소, 채소. 그래, 무시하라. 축하. 오, 쪼쪼쪼쪼쪼쪼. 쪼쪼쪼 한번 했어요.